네, 오늘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 하락 3명, 보합 2명 예상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대원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성현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금비에 주목하고 있고요. 한영희 전문가 역시 하락장 전망을 하면서 메디콕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강민 전문가는 하락장 전망하면서 현대일렉트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영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엔시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우성현 전문가,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성현 전문가님. 자, 미국의 8월 ISM 서비스업 PM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9월 FOMC에서 좀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양호한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 1차 거래를 맞이한 미국 증시는 개장된 나스닥 선물 지수 흐름이 좀 강했다가 보합으로 살짝 꺾이면서 불안한 모습으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물 경제 전망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ISM 서비스업 PMI 발표가 있었는데요. 8월 미국의 서비스업 PMI는 시장 예상치 그리고 전월치를 모두 상회하는 56.9로 4월 이후에 최고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8월 서비스업 PMI가 18개월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던 유럽이나 중국 등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경제 상황이 낮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외환시장에서는 결국 달러 수요를 자극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110선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또 원달러 환율 또한 NDF 달러 원 환율을 반영하면 약 7원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견조한 경제 지표 발표로 이번 달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 연준의 9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약 57%에서 오늘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바로 72%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이 국채 수익률이 급등, 그래서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시장의 반등 요인으로 작용했던 그런 부정적인 경제지표 발표가 비둘기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여주던 상황에서 현재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했던 내용 중에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미국 연은 총재들의 발언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22 통화정책회의, 다음 주로 이어지는 미국의 CPI 발표와 FOMC 일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장 분위기가 악재에 민감하게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장기 휴장을 이틀 앞두고 연휴 기간 발생 가능한 대외 불확실성을 염려한 매수세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제 상승 흐름이 보이면서 중요한 하방 라인을 좀 지켜줬던 국내 증시는 오늘 미국장의 정규장 하락 마감과 현재 나스닥 선물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파락 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피는 2385포인트, 코스닥은 770포인트 선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작용되고 있는 만큼 장 초반 하락 출발을 한다고 하면은 아래 꼬리를 달고 바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면 연휴 전에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 투매까지도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하락장에서 계속 순환매되고 있는 테마주들이 다시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 발생한 러시아 천연가스 악재와 관련해서 파생되고 있는 테마군의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조정 국면에서도 계속 강세를 유지했던 태조 이방원 테마주들은 역시나 가격 조정에 일부 나와준다면 기술적 흐름 체크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준의 9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는 코스피 2385, 코스닥 770포인트가 지켜지는지 확인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원 전문가님. 자, 개별주 장세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시장에서 미국이 휴장 이후에 좀 시장 반등세가 좀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전일 미국 선물 시장도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유럽 에너지 공급 우려감이라든가 중국의 청두와 선전의 봉쇄 이슈가 또 미국 시장에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의 좀 움직임 자체는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거래 대금이 5조 원 수준으로 올해 평균의 반토막이 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외국인의 수급들도 환율에 의해서 좀 빚받침이 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역시 현재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신용 잔고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시장에 대해서 좀 흥미를 좀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인 좀 매도세와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보다는 좀 말씀해 주셨듯이 업종별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 시장은 환율 상승에 따른 경제에 좀 타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수출 기업들에 있어서는 좀 수혜 입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과거와 같이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저가 메리트로서 판매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는 과거만큼의 좀 수혜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수출 기업들, 특히나 우리나라 내수보다는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서는 여전히 외국인 수급들이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좀 찾아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 섹터별의 수급들에서 외국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현대차를 비롯한 운송 장비 섹터라든가 화학 섹터, 그다음 기계 장비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고환율에 따른 또 중간재 관련된 종목들은 좀 다소 좀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에서 전개가 될 때는 안정적인 IP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주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좀 실적 대비 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예 수출 기업 또는 내수로서 움직일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 섹터별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들, 운송장비, 화학기업,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업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성현 전문가님. 네, 오늘 관심주로 가져온 종목은 금비라는 종목입니다. 포장용 유리 용기 제조업체로 유리 제조업 및 캡 사업 부분, 병막의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전일 시가총액은 800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코스피 소형주이기는 하지만 직전 3개년 매출은 2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전년에 100억 원 가까운 실적을 내고 있는 작지만 탄탄한 회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병마개 업체들 중에서는 비금속 캡 그리고 금속 캡을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로 보시면 되고 플라스틱 사업부 또한 보유하고 있어서 최근 유리와 관련된 이슈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 관심을 받으면서 종사의 주가 또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유럽의 천연가스 부족 사태 관련된 악재 이슈들이 시장에 반영이 좀 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순환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리는 모래와 석회석 등을 고온에 녹여서 만드는데 유럽에서는 유리 제조에 필요한 온도를 맞추기 위한 주 에너지원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사용해 왔다는 것이 이번에는 또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독일 산업계는 러시아산 연료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과 동유럽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자동차 부품이 연료 부족과 자재 부족으로 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동차 생산 문제는 뭐 오늘 내일 일이 아닌 상황인데요. 기존에는 칩 공급난 때문에 자동차 생산 지연 현상이 이어져 왔다면 현재는 추가적으로 천연가스 부족으로 인해서 유리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머지않은 미래에 유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나올 만큼 유리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자동차 제조업체, 또 주류업체, 건설업체 등 다양한 유럽의 기업들이 유리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재고를 쌓아두고 있다라는 부분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테마주들에서도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오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동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거친 이후에 최근 상승 추세 들어서면서 정배열 초입 구간 급등 이후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21년도 고점 매물을 소화한 상태에서 조정 구간 돌파된 박스권 상단
현재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21선 접 부분이 매수 접근 유효해 보입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81,500원에서 77,000원 사이 분할 매수 접근해 보시고 목표가는 94,000원에서 105,000원 이상, 손절가는 73,000원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의 유리 대란의 수혜가 예상되는 금비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원 전문가님. 네, 대원미디어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IP를 활용한 안정적인 미디어 컨텐츠주를 좀 관심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컨텐츠, 그리고 우리가 요새 너무 알려져 있는 웹툰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새 영화나 이런 제작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시나리오가 웹툰에 의해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IP를 보유한 기업들에 있어서는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도 아머드 사우루스라는 애니메이션의 성공에 따른 최근 완구 유통 사업을 확대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업에 있어서 웹툰 신작이 글로벌 만화 플랫폼의 피코마에 연재를 시작했고요. 특히나 이번 신작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함께 협업을 함으로써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67억을 기록했고요. 상반기 영업이익에서 이미 작년 영업이익을 좀 넘어섰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올해 성장은 이미 좀 완성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주가는 여전히 좀 바닥권에 좀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저점을 좀 다지고 난 다음에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점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라면 지금 같이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원미디어에 대해서 오늘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웹툰 관련주 대원미디어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 대비 저평가를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